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왔고 어떤 친구들이 아마존 페루에서 왔을지. 아, 이런 식으로 박스에, 스티로폼 박스에 이렇게 해서 오는구나. 와우. 와, 안녕하세요. 제 박스 난리 났다. 와. 아, 이렇게 오는구나. 아, 디스커스는 아닌데, 오, 처음 보는 물고기다. 자, 이런 식으로 아직도 한창 뜯고 있어요. 참고로 이거 다 이거 볼 수 있게끔 허락 받았어요, 여러분. 안녕. 어우, 얘는 진짜 제대로 누워있네. 이게 아마 이게 물 색깔이 약간 푸르거든요. 얘네들 컨디션 올려주기도 하고 아마 약품 처리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잘 일어나라 얘들아. 힘들어하는 애들이 확실히 있네. 아마존이 원체 멀다 보니까. 자, 그리고 우와, 이거 뭐야? 진짜 특이한데 이거? 물고기 자체가 등에 이렇게 뼈가, 우와, 지느러미가 상당하네 이거. 자, 그리고 여기 또 메기 종류네요. 메기가 많네. 되게 특이하게 생긴 메기가 왔습니다. 오, 얘 진짜 관상용으로 사육하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오늘 건강하게 잘 왔나요? 네. 아마존에서 다 잡아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번식해서 오는 건가요? 얘는 다 야생이에요. 아, 와일드예요? 네, 페루에서. 와, 야생 개체들이 확실히 여러분들 발색이라든지 보면은 참 특이해요. 우와, 진짜 이쁘다. 와, 약간 가물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쁜 울꽃핏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항상 보지만은 항상 이쁘고 신기한 아프리카 물고기. 야, 여기 그리고 청소 물고기처럼 생긴 아이들이 있네요. 어이구, 이뻐라. 야, 이게 아마존에 이게 진짜 이게 엄청 많은 종류가 산다니까요. 희귀 동물들이. 야, 이것도 메기 종류네요. 딱 봐도 수염이 엄청 길죠?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위에서 보면 이거 그냥 상어인데? 근데 지느러미가 또 긴 거 봐서는 또 메기 종류 같긴 한데, 우와, 꼬리 봐봐. 자, 그리고 여러분들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피라냐 같은데 머리에 이렇게 제브라 무늬가 있어요. 어? 뭐야? 그때 가격이 75만원에서 85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새로운 박스를 뜯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는 과정도 되게 특이한 게,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아마존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들어올까 라는 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 핫팩이 아직도 따뜻해. 아무래도 아마존은 열대 이제 우림이다 보니까 이제 물고기들도 수온이 높을 거란 말이죠. 따뜻하게 유지. 저 오면 항상 인터뷰해 주시는 직원분이신데 오늘 몇 시 퇴근 예상하시나요? 한 3시, 4시? 아, 새벽이요? 네, 3, 4시 정도. 방금 첫 마디가 아였어요.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고고라고 써 있는데 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새우가 있어요. 얘가 왜 고고일까요? 자, 온 김에 조금씩 보아드리고 있는데 위에 전기변정화 보고 또 다른 것도 있다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켜줘. 알았어. 야. 좀 지나가게 비켜줘. 아, 여기 있는 거 박스 다 온 건데. 아, 여기도 왔네. 우와. 엄청 건강하게 온 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딱 한 마리 누워 있거든요. 눈이 엄청 크고 지느러미가 좀 큽니다. 이거 뭐야, 미쳤어. 아니, 가자미 아니야 이거? 한 마리만 일로 와봐라. 진짜 한 마리만 보자. 우와, 아이고, 이게 눈 있어요, 눈. 너무 귀엽다. 와, 이거 완전 담수인데 이런 것도 사육하면은 정말 귀여울 것 같아요. 어휴, 진짜 신기한 게 많죠. 와, 아이고, 이게 좀 힘들어서 누운 친구가 있는데 아처핏입니다. 이게 아마존 남미. 아유, 살아있었구나. 미안하다, 누워서 쉬고 있었네. 얘네도 아처핏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 생각에 최대의 사이즈 아초피씨. 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타이폰. 나중에 자연에서 언젠간 제 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따, 얘 진짜 엄청 커지는 종이죠. 얘는 아마존에서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있길래. 아, 그리고 이거 드디어 왔다. 여러분들 매티니스 맞는 것 같은데, 매티니스? 초식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닭고기를 넣으면 많이 몰려들어요. 닭고기도 먹습니다, 매티니스. 와,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이번에 페루에서 온 아이들인데 오자마자 얘네들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색깔이, 오, 이쁘네. 제가 헌터빵님이랑 아마존에 가서 시장에 가서 보고 먹었던 바로 아마존 메기 타이거 쇼벨도 왔네요. 대표님, 네. 전기뱀장어 이번에 건강하게 잘 온 건가요? 아, 너무 건강한 것 같습니다. 얘 진짜 한 1m 넘어 보이는데요? 1m 넘는 애도 있고요. 한 60cm. 와, 지금 전기 쏘고 있는 중일 텐데 드디어 입수합니다. 와, 근데 되게 얌전하게 잡히네, 생각보다. 와, 소리 난다. 이게 바로 아마존에서 갓 온 전기뱀장어입니다, 여러분. 전기뱀장어가 여러분들 계속 전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세포 안에 어느 정도의 이제 힘을 비축해 뒀다가 이제 일명 이제 배터리라 하죠. 배터리가 방전되면 전기를 쏘고 싶어도 못 쏩니다. 근데 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이야, 진짜 신기하죠. 아마 제가 10월달쯤에 아마존에 한번 더 갈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전문적으로 잡는 헌터분들을 만나서 이 전기뱀장어도 진짜 자연에서 한번 잡아보는 또 그런 시간도 한번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 여러분들 이제 씻으신다고 이제 전기뱀장어 안에 들어가시려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면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들. 입수를 한다고 하는데, 와, 이거 뭐야, 그냥 파이프피쉬 같다. 나뭇가지. 그냥 나뭇가지. 손, 뜰 채가 손이죠. 입수! 우와, 이쁘다!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입 쪽인지 어디 쪽인지 모르는데 빨판 같은 게 있어서 얘들이 싹 붙어요. 근데 혹시 궁금한데, 과장님, 얘네들은 혹시 분양가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자,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저 이따 가시면 전기뱀장어랑 샤워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죠? 아, 네. 아, 분양가 얼마예요? 8만 원. 아, 8만 원이요? 이렇게 희귀한 물고기 8만 원밖에 안 한대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유목이나 이런 거 잘 넣어줘야 된대요.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붙어있는 그런 물고기라고 합니다. 바로 붙어버리네, 진짜. 그 리프피쉬 이제 수조에 넣을 건데 한번 누면은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보자고요. 한번. 예민한 친구들. 예민해요, 얘네들은. 이제 수입 초기 때가 얘네가 그래도 가장 좀 예민한 시기예요. 아, 수입? 그냥 나뭇잎 그냥 쑥 들어가듯이 들어가 버리네. 리프피쉬라는 이름 같은 얘네가 평소에 어느 정도 이제 유형을 하다가 자리를 잡고 나면은 그때 그냥 나뭇잎처럼 계속 떠다니는 애들인데. 아. 그러다 이제 먹잇감이 금추해서 발견하면은 탁 하고 덥석 받아먹고. 아, 가만히 있다가 확 사냥하는 약 그런 율구나. 그쵸, 그쵸. 저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약간 수입 큰 틀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 이제 주문을 하면, 네. 해외에서 한국으로 올 때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려면 네.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이제 보통 저희가 매달 매달 진행을 하는 독일을 예시로 들면요. 독일에서 리스트를 받으면은 저희가 그 리스트를 카페에다가 공구 진행글을 올립니다. 이제 손님들께서 한번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고 괜찮은 애들이 있으면 주문을 주시라고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독일에서 이제 얘네들을 주문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그 주문서를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있는 애들을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는데 네. 이제 어떤 애들이 패킹이 돼서 저희 이제 한국으로 보냈는지 네. 그런 것도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고요. 이제 개체들이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고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네. 걔네들을 다시 패킹을 해서 이제 공항에서 패킹을 하고 가져오고 이제 개체들을 한 번 더 상태를 지켜보고서 거기서도 2차적으로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있으면 재패킹을 다시 한번 산소 패킹을 해서 잠시 좀 뛰어나서 상태를 한번 지켜보고요. 네. 나머지 이제 괜찮은 애들은 바로 이제 밀어식으로 물맛댐을 진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개체들을 투입하는 식으로. 아.
해외에서 국내로 이제 공항으로 보내주잖아요. 네네네. 그럼 공항에서 검역을 한번 받는 거죠? 한번 개체들을 한번 보고 신규종이 있으면은 신규종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계속 들어왔던 애들이라면은 이제 그 상태로 이제 개체들 한번 보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통관이 되는 거죠. 거기서 직접 다 뜯어서 검역사분이라 확인한 후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피콕 배스. 와, 진짜 나중에 한번 꼭 키워보고 싶은데, 얘네들이 나중에 먹이값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좀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대요. 그래도 나중에 한번 꼭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낚시하는 분들의 로망이죠. 이런 피콕 배스를 한번 잡으면 평생 소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종인데, 나중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 가서. 너도 아마존에서 왔니? 와, 진짜 물고기 엄청 다양하죠? 얘네 어떻게 이렇게 보고 오는 거예요? 눈이 귀여워요, 얘네들은. 자, 그리고 아마존 물고기 보러 왔다가 이제 비파 있죠, 물고기. 이 녀석을 데려가서 이제 악성 이끼 좀 제거하려고. 자, 오늘 무튼 이제 아쿠아 프로에서 아마존 물고기들을 보고, 지금 가물치 안드라오, 제가 키우는 찬나 안드라오 이 소형 가물치 소식을 겸사겸사 전해드리려고 지금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쳤습니다. 제가 이번에 8일 동안 슬라이시 갔다 오면서 이 조명을 24시간 동안 8일 동안 계속 켜놨거든요. 그랬더니 수위는 조금 낮아졌어요. 여기 이끼도 엄청 많이 자라고, 발색 보면은 진짜 엄청 건강해요. 얘가 암컷이거든요. 수컷은 저 뒤에 있어요. 그런데 이끼가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미친 듯이 다 났습니다. 사료를 엄청 많이 주고 밥을 엄청 많이 주다 보니까, 이거 이제 산란하라고 넣어놓은 산란 그릇인데 산란 그릇마저도 지금 이끼에 다 덮였어요. 그래서 악성 이끼를 없애고자 비파를 한 마리 모셔왔습니다. 물론 이제 가물치 형님들이 좀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비파들이 숨을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잘 숨어 다니면서 이끼 점수를 기가 막히게 해줄 거라고 얘기 들었어요. 아무튼 물잡이도 했고 제가 온도 맞댐도 하고 넣을게요. 비파야, 청소 잘 부탁한다. 아이고, 오자마자 때리려고 하네. 근데 때리는 거는 때릴 수 있대요. 비파 그런 거 보이세요? 어, 다행이다, 안 때리네. 야, 가물치야 좀 봐줘라. 이끼 좀 없애러 왔다. 뭐 때리지 마라 진짜. 아, 마라 진짜. 아, 오, 다행이다. 이 정도면 다행이에요. 막 달려들어서 퍽퍽 치지 않는 이상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자, 부트 오늘 정말 재밌는 구경했고요. 아마존에서 다양한 생물들 왔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서 기쁘고요. 이 악성 이끼는 며칠 뒤에 제가 한 번 더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비파 한 마리의 변화를. 근데 너도 진짜 미쳤다. 야, 너 이 코털도 색깔 변했는데? 이거 혼인색 맞지? 와,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쁜데? 미쳤는데? 근데 걱정되는 게 너 암컷 맞지? 그리고 근황을 짧게만 보여드리면, 저기 지금 한 쌍이 있는데 배가 볼록하죠? 나중에 여기다 이제 미네랄을 넣어주고 조금 더 물을 탁하게 넣어주는 그런 제품을 넣어서 얘네들의 상태를 더 높여서 출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더 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여기다가, 여기 보이세요? 미스테리 가재를 몇 마리 넣어놨는데 벌써 저렇게 많이 컸네.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나중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파루파 이 친구는 주인을 이번에 찾아서 아마 장가를 갈 것 같습니다.